원정에서 강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원정 전승입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델 패스 올려졌고요. 자, 올라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야, 이런 시간에 바로 앞서 나가네. 원정 팀 경주한 수원. 아하, 지금 네, 세트 플레이에서 지금 여민지 선수의 골로 보이고요. 네, 여민지 네. 선수가 이번에 머리로 장식했습니다. 네, 여민지 선수 최근에 폼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바로 득점 포인트를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측면에서 올라왔고요. 네. 아, 그것을 또 폼 좋은 여민지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원정 전승 경주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올 시즌 뭐 송주희 감독의 플랜대로 굉장한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 2대1이 좋았고요. 아, 아, 박예은 선수 오늘도 이렇게 되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난 경기 때 득점을 올렸던 두 선수의 합작이네요. 그렇네요. 네. 지난 경기 두 골에 박예은, 한 골에 여민지. 아, 오늘은 여민지가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여민지 선수가 뭐 이렇게 뭐 신장이 크고 네, 제공권이 좋다고 볼 수는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런 낙하 지점을 잘 찾아주었고 사실 세종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비 자, 박현 선수가 이 아지랑이 속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자 가까운 쪽을 봤고요. 우첸도 들어갔어요. 드디어 우첸도가 터뜨렸습니다. 이대요. 드디어 활짝 웃는 우첸도네요. 네. 아,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자, 뛰어갑니다. 벤치로. 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코너킥으로만 두 개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첸도 선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벤치로 달려갔고요. 네. 확실히 이제 코칭 스텝의 기대에 오늘 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얼마나 이 골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미진 네, 골 장면인데요. 네. 볼까요? 이번에도 박예은 정확하게 넣어줬고요. 네. 자, 우첸도의 한방 미소. 오늘 박예은 선수는 또 도움을 두 개나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경기에서는 두 개의 골을 만들어냈다면 오늘은 두 개의 도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네요. 네, 멀티 어시스트. 네, 네, 멀티 어시스트. 네. 자, 등번호를 88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죠? 8번이 하나씩 하는 게 아스나. 자, 나희 쪽인데요. 네, 터치 좋았습니다. 자, 나희예요. 나희. 두 명 앞에서 좋아요. 밀어줬고 자, 들어갔어요. 야, 3대 0이 됩니다. 자, 서지현의 골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지현 선수 이번 시즌 득점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 오늘도 하나 해주네요. 네, 골 장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어떤 선수가 집어넣었는지 약간 혼란이 올 정도로 좀 거쳐가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네,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서지현 선수의 골로 보이는데요. 서지현 선수가 일단은 제스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서 나이 선수 제꼈고 아웃사이드로 네, 아, 서지현 선수네요. 서지현 선수가 방향을 살짝 돌려놨군요. 네, 지금 잘 뒷발로 돌려놨어요. 이게 뭔가요? 네, 사실 저희가 좀 날이 워낙 눈부시다 보니까 정확한 캐치를 못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원더골이었네요. 네, 원더골이었네요. 네. 더 소리가 날 법한 골이었는데 그렇죠. 네. 자, 서지현 선수를 위해서 조금 자, 경주의 선수들은 말 그대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 지금도 압박 좋았고요. 강유민 제쳐냈습니다. 자, 비어있고 자, 한 골 더 추가하는 우첸도. 네, 우첸도 선수가 또 추가 골을 득점을 합니다. 네. 자, 앞서서는 굉장히 한방 미소를 보여줬다면 네. 자, 이번에는 약간 소소한 미소로 화답을 해주네요. 네. 아, 우첸도 선수 확실히 송주희 감독의 믿음에 오늘 굉장히 잘 부응을 하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강유민 선수의 압박도 돋보였죠. 그렇죠. 네. 강유민 선수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첸도 선수 앞에 자, 지금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선 강유민의 커팅. 네, 강유민 선수 압박 좋았고 네, 패스까지 좋았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첸도 선수가 말 그대로 침착했고요. 이번에도 주발이 아닌 반대발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마치 좀 노린 듯이 네. 오른발을 오늘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발잡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 6대 4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왼발잡이 선수들이 오른발을 잘 쓰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요 강유미, 강태경. 자 기회입니다. 넣어줬고. 자 축구 들어가네요. 강태경 들어가자마자 슛! 터닝 슛! 다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골도 넣어버립니다. 야 기가 막히게 돌아서 지금 터닝 슛을 이뤘는데. 네. 와 강태경 선수. 네 어 들어가자마자 지금 원더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걸 정말 멋지게 장식을 시키네요. 자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좁은 공간에서 견고한 터치 이후에 지금 슈팅까지 지금 이뤄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강태경 선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또 기회를 부여받자마자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지켜내면서 네. 어 이거 네 이게 골 장면인데 자 일단 이 원투가 좋았어요. 네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볼에서 이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네. 네. 야 잘 때렸어요. 네. 말 그대로 잘했다. 네 잘 네. 때렸어요. 자, 선제골도 이런 패턴이었었는데요. 서아리가 그대로 펀치. 어,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자 손윤희가 잘 뛰어줬습니다. 사쿠에도 아 지금 기회예요. 그대로 슛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강유미 직접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사쿠 선수의 볼 처리가 다소 조금 아쉬웠는데 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금 강유미 선수가 그대로 골로 어,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도움이 아니라 좀 득점까지 이어갔네요. 아 오늘 골 파티를 하고 있는 원정팀 경주한 수원 데스타임까지 아 신난다. 아 신날만 하죠. 네 굉장히 흥이 많은 선수예요. 네. 강유미 선수가. 자 다시 보시죠. 일단은 자 여기서 아쉬웠어요. 네. 네. 아 말 그대로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 사쿠 선수 입장에서는 가운데가 아니라 사이드로 걷어낸다는 것이 조금 약하게 볼 처리가 되면서 강유미 선수한테 이어졌고 이것을 놓치자 봤을 때는 좀 왼발이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자 마가이아와 전가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마가이아가 때렸어. 아! 지금은 자 이거 네!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야 지금 어 자 지금 공이 어디 있나요? 네 들어간 건가요? 아,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아 한 골 만에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야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우당탕탕하다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말 그대로 오. 자 김도현 준비.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펀칭이 골대 맞았고 때린 공이 떼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였군요. 네 여기서. 다시 들어간 볼이 김성민 선수의 발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김도영 골키퍼는 지금 항의를 하는 부분이 이 장면이거든요. 아 먼저 손을 댔거든요. 아, 네. 이것은 이제 심판의 거의 재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눈치 게임을 좀 했었는데 네. 득점이 인정이 됐었고요. 네. 뭐 차징으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확실하게 김도영 선수가 공을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장면이 아니.